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 박여도준입니다. 오늘 글러브는 일루미트인데요. 제가 일루미트 영상을 올린 게 없더라고요. 일루미트의 오더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스티어하이드. 네, 스티어하이드로 제작을 한 일루미트입니다. 아무래도 일루미트나 포스미트에는 킥보다는 좀 질긴 스티어하이드 계열의 가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하드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의 가죽입니다. 확실히 질겨요. 네, 그러면 미스티아이드 동월 오더 글러브 길들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들이기는 수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루 미트라고 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일루 미트 길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야수 글러브보다는 네, 힘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또 그래도 뭐 그렇게 딱히 뭐 예,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다.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엄지의 손가락 웹, 그리고 볼트, 그리고 여기. 다만 이제 야수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딱딱하죠. 그래서 힘이 더 든다는 거. 네, 지금 1차적으로 길을 들였는데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다만 힘이 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공잡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바운드볼 같은 거 보면도 네, 괜찮게 잡히고 있는데, 또 일루미트의 특성상 하드하면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부드러운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 오더해준 주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부드러워야 색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네, 길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루미트를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볼집이라고 생각해요. 볼집. 이 볼집을 어디로 잡고 길들이기를 할 건가, 그걸 관점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사실 이 엄지랑 손가락 부분 라인만 잘 잡아도 공 잡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뭐 바운드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튈 수가 있겠지만, 라인만 잘 잡을 경우에는 사실 뭐 공 잡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집을 사실 한 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야수로 치면 검지 부분이 되겠죠. 이 검지 부분을 이쪽, 네, 이쪽 볼집 위치에 맞게끔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 부분과 엄지 이쪽 부분, 그리고 웹의 바로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좀 유동성 있게 좀 부드럽게 작업을 하면은 이 일루미트의 이 강도는 저절로 이제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손을 잘 안 대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힐 부분, 이 힐 부분에 좀 조작감도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사실 뭐 반복 작업이죠. 네, 반복해서 3차까지 작업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월 오더 일루미트 길들이기까지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이 주인분이 야구를 참 잘하십니다. 네, 생긴 거는 약간 김하성 선수를 닮았는데, 야구를 아주 기깔나게 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이 정도로 길들이기 진행해드리면 아마 본인이 또 쓰면서 본인 손에 맞게 길들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부드럽게 길들이진 않았고요. 네, 일루미트 특성상 좀 캐시볼도 많이 하고 본인이 좀 많이 쓰면서 길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로 길들이기 해놨습니다. 뭐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네, 볼지 뭐 위치라든지 약간 강도가 제가 봤을 때 좀 아직 하드하긴 해요. 그렇다고 뭐 공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 본인 또 스타일에 따라서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잡는 위치가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로만 좀 작업을 해놓고 이제 본인 손에 맞게끔 캐치볼과 좀 펑거도 많이 받고 수비 연습도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들이기 한 거 보여드리면,
그리고 깊이도 잘 잡히고 제가 생각하는 볼집이라든지 밑에 부분 잘 잡히고요. 이 일러비트에서 또 중요한 땅볼 같은 경우에도 잘 잡히는 모습입니다. 명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라운드 볼도 잘 잡히는 모습이고요. 오더로, 네, 오더로 진행을 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동월 1루미트 길들이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월입니다.